안녕하세요, 양선수입니다. 오늘 알려드릴 운동은 런지고요. 수지 씨랑 같이 촬영을 했어요. 일단은 영상을 먼저 보시고 보충 설명을 하겠습니다. 제자리 런지 왼쪽 오른쪽 할 건데 왼쪽 먼저 해볼게요. 자, 왼발 앞으로 뻗어놓고, 자, 발가락 앞에 나간 발가락 위로 딱 제껴놓고. 자, 체중이 뒤꿈치에 실으면 되고, 자, 시작 자세는 오른쪽 무릎을 매트에다 댄 다음에 여기서 앞뒤로 살짝 흔들어서 체중이 실리는 거를 먼저 체크를 해야 돼요. 앞으로 밀리는 느낌이 아니고 왼쪽 엉덩이가 뒤로 빠져있고 고관절에 힘이 들어가는 느낌이죠. 자, 이 상태에서 뒤꿈치로 밀면서 수직으로 한번 위로 쭉 일어나 볼게요. 오케이, 했어. 다리에 힘이 빠지기 전에 다시 내려가지고 업. 자, 이제는 오른쪽 무릎이 완전히 바닥에 닿으면 안 되고 스치듯이 내려갔다가 바닥에서 수직으로 멀어졌다가 가까워졌다가. 자, 두 개만 더 해볼게요. 자, 하나 더. 오케이. 자, 바깥 보고 오른발. 자, 왼쪽 무릎 바닥에 대서, 자, 무게 체크해주고 체중이 어디 실려는지 체크해주고 그 상태에서 발가락, 오른쪽 발가락 들어주고, 자, 대퇴 엉덩이 이용해서 위로 쭉 들어줄 거예요. 뒤꿈치로 밀면서. 자, 업. 하나, 오른쪽 엉덩이 늘리고, 둘, 조금만 더 올라가 볼까요? 그렇지. 자, 두 개만 더 해볼게요. 하나 더. 오케이. 왼발 먼저 할 거예요. 그렇지. 뻗어놓고, 자, 무릎 앞으로 나가면 안 되고, 앞뒤 균형 잡아놓고, 그대로 잡아놓은 상태에서 위로 일어날 거예요. 상체 너무 세우려고 하지 말고, 허리는 핀 상태에서 살짝 숙여줘도 돼요. 이제 대퇴로 밀어볼게요. 하나, 일곱 개할 거예요. 둘,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. 뒤로 밀면 안 돼요. 위로 올라가야 돼요. 오케이. 자, 바꾸고. 자, 무릎 바닥에 댄 상태로 체중 어디 실렸는지 잡아놓고, 자, 오른쪽 대퇴로 밀면서 일어날게요. 엉덩이 쭉 늘리고, 자, 업. 하나, 조용히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. 오케이. 자, 런지는 한쪽씩 번갈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같이 하는 스쿼트 같은 운동보다 쉬는 시간이 더 줄여도 상관없어요. 왜냐면 왼발 할때 오른발이 어느 정도 쉬니까 10초 정도만 쉬었다가 바로 왼발 하면 돼요. 힘들죠? 여섯 개 할게요. 시작. 여섯 개. 여섯 개 들고. 하나, 둘. 조금만 더 일어나볼까요? 네 개. 헉. 네 개. 다섯. 앞으로 밀리면 안 돼요. 오케이. 바로. 밀면서 힘들면 왼쪽 손으로 살짝만 밀어줘요. 많이 밀지 말고. 둘, 셋, 네 개, 다섯, 여섯. 오케이. 자, 조금만 쉬었다가 해야 돼요. 마지막. 자, 다음 세트 할 준비하고 있어요. 자, 이번엔 오른발 먼저 해볼까요? 자, 빨리 해야 돼. 요 한 세트 남았어요. 자, 왼쪽 무릎 바닥에 대고 체중 체크하고 뒤꿈치로 밀어줄 거예요. 자, 업. 하나, 둘, 셋. 힘들어하니 손가락으로 쫙 눌러줘. 넷. 자, 하나 더. 그렇지. 자, 발 바꾸고. 시간이 가요, 시간이. 자, 긴장하고, 업. 하나, 둘, 셋, 네 개, 두 개면 끝. 하나만 더. 오케이. 운동 영상을 보셨고요. 개수가 많이 안 나와요. 근데 개수가 많이 안 나오는 이유는 어떤 분들은 운동 자세가 잘 나오지도 않는데 개수를
런지 개수를 20개, 30개씩, 뭐, 많게는 40개씩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, 그건 사실은 내가 타겟으로 하는 대퇴나 아니면은 힙 근육을 쓴다기보다는 그냥 앉았다 일어났다예요. 우리가 운동을 한다고 보기에는 조금 힘들고요. 오히려 관절에 무리가 갈 수 있고요. 자세를 잘 잡고 하시면 아마도 힘들어서 개수가 그렇게 많이 나올 수는 없으실 거예요. 운동을 하실 때는 항상 어떻게 하면 더 힘들게, 어떻게 하면 더 열심히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셔야 돼요. 어느 정도 힘든 거는 감수를 하셔야죠. 그래야 근육이 발달을 하고 몸이 이뻐지니까. 그래서 항상 조금 더 많이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고요. 마지막으로 음질이 살짝 좋지 않아요. 제가 근무 시간에 센터에서 촬영을 하기 때문에 최대한 회원님들이 안 계신 시간에 제가 촬영을 하고 있는데 잡음이 조금 섞여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. 그 점 양해해 주시고요. 그 대신 제가 자막을 열심히 달고 있어요. 그러니까 조금 양해해 주시고, 오늘 영상이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좋아요,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. 저는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